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하나씩 또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 공공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콜앱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건데, 이 콜앱에서는 이 데이터, 외부에 있는 CSV 파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엑셀 파일이던 여러 가지 파일 형태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런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이 콜앱 쪽에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 방법들을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콜앱에서는 두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첫 번째 방법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 쪽에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데이터를 하나 좀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 학습할 때 아니면은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이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data.go.kr에 가시면은 이 공동 데이터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엑셀 파일이나 오픈 API 두 개의 종류, 뭐몇 개는 그뭐 아니 CSV죠. CSV 엑셀 파일, 그다음 오픈 API 이런 종류로 이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걸 받을 거냐면 인기 데이터 중에서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 교통사고 통계라고 해서 데이터가 좀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는 우선 짧은 것부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차차 데이터 큰 것들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이렇게 한글로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좀 영어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저희가 콜앱이던 파이썬에서 한글로 된 파일들을 불러올 때 이게 형태에 따라서 못 불러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드 데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콜앱에서 불러와야 하잖아요. 우리가 로컬에 파이썬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불러온다면은 그냥 절대 경로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지만은 이 콜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은 이제 하나는 구글 클라우드에다가 미리 올려서 그 구글 클라우드에서 드라이브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파일을 우리가 콜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듈을 이용해서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두 번째 방법인 업로드를 바로 할 건데, 하나 파이썬에 관련 판다스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콜앱에서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롬, 그 다음에 구글 쪽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이 콜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파일즈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이것을 정보를 파일 정보를 저희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 파일 그냥 파일 여러분들 변수 하나 설정하고 파일즈 업로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쪽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자한테 제공해주는 로컬에서는 뭐 제공되지 않는 그런 파이썬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쉬프트 엔터를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연결이 되면서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 업로드를 할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금방 했던 이름 바꾼 것을 올리는데, 자, 올리기 전에 또다 작업을 좀 하나 할게요.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면은 이 파일이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인코딩이 이제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인코딩이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져올 때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인코딩 문제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UTF-8 형식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요. 이쪽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위에 저희가 CSV UTF-8로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바꾸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인코딩에 EUC-KR로 해주셔도 불러오긴 불러오는데 일부 데이터가 또안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UTF-8로
로 여러분들 쉼표로 구분하기 요걸 선택하시고요. 그냥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다가 예, 덮어 씌우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표면상으로는 뭐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인코딩 방식이 그냥 바뀌었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일 선택 쪽에 들어가셔서 여기가 금방 했던 로드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예,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업로드하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당연히 이제 구글 클라우드 쪽에다가 업로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저장 장치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바로 올리는 거고 좀 데이터가 크다. 여러분들이 가져올 것이 뭐 한 10메가, 20메가 정도 되고 그 이상 100메가까지 제가 한번 업로드를 했는데 100메가 정도의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여기서 이거 업로드 할 때는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가 조금 큰 것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미리 올리고 구글 드라이브에서를 연결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영상은 제가 한번 링크를 같이 걸어 드릴게요. 이전에 한번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파일을 가져올 때는 import.io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래는 판다스하고 관련된 것도 또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영상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다스에서는 이 외부에 있는 리드, 이게 CSV 파일들을 읽어 올려면요, pd.read.csv라고 하는 것을 함수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에서 바이트, 제가 이 설명 때문에 좀 지웠는데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요것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거 방해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냥 일부러 자동완성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자동완성이 잘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불러왔던 이 파일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와야잖아요. 예, 파일들을 가져올 건데 그 로드 파일 했던 것들 중에서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로드 파일, 예, 그래서 아로 에디 파일 중에서 여기에서 아까 로드 파일 그 다음에 제목이 CSV 였죠 그래서 요것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져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파일들은 나는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예, 정상적으로 한번 잘 코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헤드 정보, 헤드 함수를 사용할 건데 이거는 이제 판다스에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요 파일을 가져와서 이제 제일 위쪽에 다섯 개, 예, 상위에 다섯 개만 난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예, 이렇게 해서 정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에 쓰기에 참 깔끔한 예, 깔끔한 데이터입니다. 어떤 거는 굉장히 길어가지고 막 그 제가 설명할 때 좀 안 보이고 그러는데 요거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았던 그 교통 정보 있잖아요. 예, 교통사고 정보들을 이렇게 잘 가져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라는 정보에 저희가 판다스를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가져왔잖아요. 객체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요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이제 조작을 한다거나 데이터 정보들을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해서 이제 시각화를 제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더하고 다른 걸로 하고 이런 정보들을 하겠죠. 그래서 시각화나 그런 정보들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정보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판다스에서 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앞에서 좀 배웠긴 배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헤드라고 하는 정보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섯 개의 정보들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데이터의 이제 인덱스 정보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예상한 대로 인덱스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예, 가져온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헤더 정보 이 안에다가 나는 뭐 한 3개 정도만 가져오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3이라고 입력하시면은 예, 3개만 예, 정보들을 또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밸류스 정보들을 난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밸류 값들만 이렇게 정보들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요게 이제 인덱스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각각의 우리가 컬럼 정보들이죠. 그래서 컬럼 정보들을 또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밸류 정보들은 바로 이렇게
정보들이죠. 요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인포라는 것을 원래 제일 먼저 이제 확인을 하고 나는데,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뒤에 인포 정보를 통해서 이게 몇 개의 데이터를 또 뭐 가지고 있고, 이제 현재 보면은 이제 5개죠. 그래서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이 다인 것 같아요. 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들 이렇게 뭐 화면은 그 형이나 D데이터 같은 형이나 이제 컬럼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한 번에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먼저 가져온 다음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바로 요 정보예요. 요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구글 그 콜앱을 이용해서 요 데이터 있잖아요, 외부에 있는 CSV 파일,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을 이제 공군 데이터에서 가져와서 여기까지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져오시면은 뒤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조작하는 거, 예,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